안녕하세요. 블랙톱 댄스의 안무가 이루다입니다. 디스토피아란 작품은 인류가 지구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라는 주제로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 문제나 질병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유토피아를 꿈꾸지만 현실은 정말 디스토피아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떤 디스토피아의 세계관을 만들어낸 그런 작품입니다. 코로나라는 전염병을 겪으면서 이러다가 모두가 다 질병으로 죽어가는 게 아닐까라는 것부터 시작한 작품인데요. 결국에는 이런 병에 걸리는 것도 환경오염도 우리 스스로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경각심을 좀 느꼈으면 좋겠다. 관객들과 무용을 통해서 디스토피아가 아닌 유토피아에서 살 수 있는 메시지를 담고 싶었습니다. 디스토피아에서 주로 사용하는 소재는 비닐 소재로 미세 플라스틱이나 환경오염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소재를 의상이나 소품에 많이 사용을 했는데 오브제 자체의 의미를 좀 잘 찾아봐 주시면은 재밌게 관람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비닐 소재로 만든 인간의 형상을 주의 깊게 보시면은 작품의 전체 흐름과 스토리를 이해하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아르코 온라인 극장 무용 디스토피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